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학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울산대학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초음파 연수 강좌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온라인 사이버 e-러닝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12강좌를 제가 등록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아주 훌륭해서 선생님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울산의대 김미현 교수님 강의록을 선생님께 자세하게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립선을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음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들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이 조금 낯선 영역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음낭의 해부학은 고환은 피부 음낭근 바깥 정사근막, 고환 울림근, 고환 올림근막, 속 정사근막, 고환 초막, 투니카 바질라니스 등 여섯 개의 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환 초막은 복백의 초상돌기 프로세수스 바지날리세스 유래되고 파리탈 레이어, 비스랄 레이어라 나누어집니다. 백색마 투리 갈부지니아는 고환 초막의 고환 측쪽층 내의 비탄성 섬유성 피막을 일컫으며 여기서 나오는 섬유성 경막으로 인해 수백 개의 쐐기 모양 내용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소엽에는 쇠정관, 세미페로스 튜브리라는 관이 있고 여기에서 정자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정자는 고환 중격, 메디아스티눔 테스티스 및 고환 그물, 레테 테스티스를 지나 부고환에 운반되어 잠시 그곳에 저장됩니다. 초음파상에서 고환 종격은 상하 방면 선상 고액호로 보입니다. 고환 종양, 고환 내의 종양은 대부분 악성 종양이고 고환 밖의 종양은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고환 종양이 대부분 생식 세포 기원이고 그 중에서 세미노마, 정상피종 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배아암종, 난항낭종양, 육모막암, 기행종이 있습니다. 고환암의 전이는 백색막을 통한 직접 전이는 드물고 대부분 림파절 전이를 보이지만 육모막암은 혈행성 전이를 보입니다. 림프절 전이는 후복막각이 센티날 노드가 되고 후측에서는 우측 리날 하이럼 아리에 대동맥 정 대동 정맥구 아울토 베날 에리어죠. 좌측은 좌측 동맥 주위부입니다. 고환 초음파 검사는 고환 내 병변을 찾는데 매우 민감하지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감별하거나 종양과 염증성 질환을 감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 검사로 MRI가 흔히 이용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급성 질환을 잘로 보겠습니다. 고환 염증은 정사의 장축을 중심으로 고환이 꼬이는 걸 말합니다. 진단이 지체되면 고환의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키므로 응급수술을 요한합니다. 초음파 속에는 비특이적이고 급성기에 고환이 약간 커지고 에코가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하지만 24시간이 경과하면 출혈경색으로 해서 비균질 에코를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특징적인 고환 내 혈류가 감소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진단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 또는 염전 초기에 불완전 염전, 디토전이 있으면 가류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토전된 이렇게 조금 풀리면 혈류
퍼퓨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부속기 염전, 아펜디시알 토어전은 소화에서 호발하고 색도플러 검사에서 꼬인 부속기 주위로 혈류가 증가하고 고환과 부고환의 정상적인 혈류를 분포가 보이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고환과 고환염은 가장 흔한 급성 음낭증의 원인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부고환의 심한 팽대와 낮은 에코를 보입니다. 음낭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반응성 음낭수종, 고름낭종이 잘 동반됩니다. 고환암염은 부고환염 환자의 20~40%에서 동반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고환이 커지고 비균질 에코, 국소성, 미만성 저에코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라 도플에서 심한 혈류 증가를 보이기 때문에 고환 염증과 감별이 유용합니다. 만성 부관염은 결핵이나 진균, 기생충 감염, 등과 같은 만성 유가종성 반응과 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음낭 부위의 통증과 무통증 또는 무통증 결절로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외상입니다. 고환 외상 환자에서는 백색막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색막이 막이 파열될 때 72시간 내 수술하면 80~90%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고에코성 백색막의 연속성이 소실되는 것으로 백색막 파열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낭 수종은 고환 초막의 백측층과 고환 측쪽층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차 있거나 또는 초막 돌기가 완전히 폐쇄되지 못하고 남아 있을 경우 복근과 연결되어 이 복막 속에 액체가 보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퍼마토실 정액류 정간 절제술과 관계 있고 부고환 두부에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영상만으로 부고환 낭종과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정액류 언디센터 테스티스 정유고환 태생기에 원시 복강의 등쪽에서 만드는 고환이 음낭으로 자라내려온 과정에서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인교에나 흔히 캐널에 가장 서해안에 가장 흔하고 음낭 상부 복강 내에 생길 수 있습니다. 주된 합병증은 악성 변성, 불임, 염전, 서해부 탈장이 있습니다. 초음파에 균질한 저에코 난행 구조물이 보이고 정상 고환에 비해서 작습니다. 고환 미석증 마이크로리치아시스 초음파에서 1~3mm의 작은 많은 고에코성 석회화가 보이며 고환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코실레 정계정맥류 좌측에 호발하고 초음파상에 2~3mm 이상으로 확장된 구불구불한 모양의 혈관이 정삭을 따라 또는 고환 주변으로 보입니다. 발살바 방법하거나 환자를 일으켜 세우면 진단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큐트 이디오파틱 스크로탈 이디마는 특별한 처치 없이 저절로 호전된 질환으로 스크로탈 스키닝이나 페셜 시크닝을 특징화하며 테스티스와 에피디미티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